동성애 교과서 수록법 SB48. 이 법안을 폐지시키기 위해 기독교계가 대대적인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단체들의 입장은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성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성애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역사를 교과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둔다는 것입니다. The gay community about our fight for you know respect for dignity for human rights and there is all age appropriate and really look that this is about teaching historical facts not about sex. 동성애 옹호 단체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심했지만 이러한 법안이 통과돼 그들을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색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마치 모든 이슬람인들이 테러리스트라고 간주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어린이들이 동성애의 역사와 업적을 배우게 되면 성인처럼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동성애의 행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질문했습니다. 동성애 옹호단체 대표는 이 질문에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한순간 동성애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동성애 교과서 수록법 SB48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기독교 단체들은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선 가운데 SB48에 대한 찬반 전쟁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o not all Christians and all people of faith feel the same way. As a matter of fact, 56%, meaning the majority of Catholics, are supportive of gay marriage. And these are recent surveys, and that continues to increase. 내일은 SB48에 관해 LA 통합교육국 교사와 학부모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